네, 백브리핑의 메인 디쉬죠? 그럼요. 네. 일당백 인터뷰.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 나오실 텐데 저희가 백브리핑 시작하고 나서 백브리핑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김수원 대표님이 세상에 물론 계셨던 분인데 네. 저분이 저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저렇게 유익할 줄은 몰랐는데 네. 뭔가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와서 괴력을 발휘하고 있어. 그런 맞아요. 반응들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뭐 그냥 그러시는 거겠지 싶었는데 주제가 바뀌어도 뭐 주제도 다양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물이 오르셨어요. 인생의 그 전성기의 7년이 제가 보기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 노려봤어요. 네. 자, 오늘은 삼성증권 네. 배당 사고 얘기. 예. 뭐 우리가 어떤 뭐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기나 하지만 예. 뭐 그 증권사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예. 이게 이제 그 어제 예. 어제 우리 신문에 그 네. 노가 각 신문에 그 기사화가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 유령 주식 그 배당 사고 삼성증권 그 주가 하락 손해 절반 배상해야 이런 제목으로 판결이 났죠. 네, 예. 네. 이래서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 유령 주식 배당 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는 아 2018년도에 삼성증권 그 사고 하고 바로 머리에 예. 그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워낙 예. 뭐 증권업계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네. 줬던 사건이고. 해서 그래서 이 그 판결 자체가 이 기사를 이제 쓴 우리 기자님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썼는지는 뭐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증권거래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 입는 손해를 그 재판부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인정을 아하. 해줬다. 그런 점 의미도 좀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걸 뭐 제가 이게 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때 저 회사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예. 이 회사 주가는 정상적으로 한 만 원쯤 했을 것인데 그때 그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해서 한 8천 원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고 예.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서 나로서는 8천 원의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주가 만 원하고 내가 매도한 8천 원 간의 그 차액인 2천 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 이렇게 투자자가 소송을 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법원이 그래 네 말이 옳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거 일리가 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예. 2018년 4월 달에 삼성증권의 그 우리 사주 그 조합 그 유령 주식 배당 사건 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된 그 제가 이제 이 백브리핑의 좀 취지에 맞게 예. 이 판결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 스토리를 뭐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세 개의 재판이 그 연계가 돼 있어요. 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 이 배당 사고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형사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삼성증권 직원들이 그 형사 재판에 가서 전원 예. 유죄가 나온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배당 누르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서 파는 사람. 잘못 배당 들어온 주식을 매도를 해서 삼성증권의 주가를 아하. 떨어뜨려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입힌 아하. 그 8명의 직원이 그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전원 예.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1심 유죄, 2심 유죄.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오히려 벌금형까지 더해져 가지고 덤터기를 쓰는. 그래서 지금 상고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증권이 그러니까 이 유령 주식을 직원들이 이렇게 매도
매도를 하는 바람에 선의의 매수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자에게는 삼성 증권이 브로커 증권사로서 실물 주식을 결제를 해줘야 되거든. 예. 거기서 피해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증권 직원들을 상대로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한 그 소송. 여기에서도 그 삼성 증권이 이겼어요. 직원들이 돈을 회사에다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났고 세 번째가 어제 기사화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삼성 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그때 배당 사고가 터졌을 때 왜 바로 소송을 안 냈냐면 직원들이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지. 기다렸다가 1년 뒤에 직원들이 유죄 판결이 나니까 삼성 증권을 상대로 너네들 직원이 불법 행위로 해서 유죄를 받았으니 사용자로서의 삼성 증권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라서 예. 돈을 물어달라고 해서 이긴 거예요. 아, 이번 사건이 예.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안 기자는 알죠. 저는 예 알긴 이게, 알죠.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시거나 3프로TV 처음 보시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따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네, 네.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직원들이죠. 우리 사주 조합에 네. 네.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만 원을 찍어 그 계좌에 찍어줘야 되는데 네. 만 주를 찍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하고 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찍고 나서 출근한 직원이 보니까 네. 내 계좌에 만 주가 들어와 있네. 맞아요. 이게 뭐야? 해서 야. 맞냐? 팔아볼까? 그래서 그걸 팔은 거죠. 한 주만 팔아보자. 한 주. 한 주 띵 팔아서 매도했더니 띵. 팔려. 체결되었습니다. 네. 네. 이래서. 그렇지. 네. 야 이거 갑자기 나한테 들어온 주식이니까 언제 다시 뺏길지 모르니 빨리 좀 팔자. 해서 그때부터 직원들이 막 팔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거죠. 10만 원 배당받은 분은 10만 주가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쏟아지는 거죠. 도대체 이 물량 어디서 쏟아지는 건지 모르게 막. 그래서 그날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벌어졌었어요. 네, 누가 폭락했죠. 그랬던 사건. 네, 그 사건이 유령 주식. 이게 2018년 4월 6일, 네. 2018년 4월 6일 09시 31분. 그러니까 삼성증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흑역사이자 예. 뭐 거의 뭐 악몽 같은 날이죠. 네. 만신창이가 된 날인데, 예. 그 우리 사주조합 직원들이 한 2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주당 그 천 원의 현금 배당을 해야 돼. 네네. 해야 되는데 실수로 아까 이제 이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주당 천 주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당시에 주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당시 39,800원인데 4만 원 정도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4만 원 천 원 줘야 될 거를 4천만 원 정확하게는 3,980만 원을 이제 주거리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주식이 몇 주가 발행되면 28억 주. 네. 그때 삼성증권 총 발행 주식 수가 8,900만 주인데 28억 주가 우리 사주조합에 뿌려진 거야. 2천 명한테 네, 그렇게 뿌려져 버리고 예. 그때 삼성증권의 시총이 3조인데 갑자기 삼성증권의 시총 112조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뭐 코스피 예, 탑 수준으로 그냥 간 거야. 이거 삼성 네. 삼성전자를 무르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간 거죠. 예, 예. 똑같은 설명을 이렇게 재밌게 하냐? 전자 내가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이 꼬이려고 하면 진짜 좀 더럽게 꼬이는 게 네. 6년 동안 그 우리 사주 그 배당을 담당한 여직원이 무려 6년 동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일을 6년 동안 도맡아서 하던 여직원이 아하. 18년 4월 6일 날 직원 연수를 간 거예요. 가면서 아하. 같은 팀에 있는 여직원한테 그런 거였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간 거예요. 아하. 갔는데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여직원이 이렇게 배당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있는데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당 관리 시스템에 보면 네. 일괄 대체 입금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네. 일단은 그 우리 사주 조합의 그 배당금이 전부 다 이제 조합장 명의로 탁 계좌로 탁 들어가. 일단은 들어가면 들어가면 돈이. 뭐 돈이 들어가면 그 2천 명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 2천 명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주당 천 원씩 배당금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장 계좌로 들어간 걸 그거를
개별 이제 조합원들한테 쫙 뿌려주는 거야. 이거를 일괄 대체 입금이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일괄 대체 입금은 금액 단위가 원이잖아요. 그게 예. 돈이니까. 그렇죠. 네.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우리 사주라는 우리 사주라는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사주라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단위가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천이라는 숫자를 일괄 대체 입금에 천원을 넣었으면 끝에 조그맣게 원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천원이 나가는 건데 우리 사주라는 그 칸을 클릭을 해가지고 천 넣어버리니까 그 밑에 조그맣게 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주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네. 그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증권관리팀인데 증권관리팀장이 결제를 두 번에 걸쳐서 결제를 하는데 이 양반도 그냥 당연히 뭐 설마 이거 실수하겠어 하면서 그냥 천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게 일괄 대체로 갔는지 우리 사주로 갔는지를 전혀 보지를 않은 거예요. 야. 그래서 한 번은 종이로 프린터 해가지고 결제할 때 좋아 굿 하면서 인쇄를 하고 두 번째로는 화면으로 인쇄를 결제를 하면서 뻥 하고 이제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09시 31분에 이제 탁 나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우리 사주 그 조합 그 직원들이 2,000명 정도 되니까 전부 이제 이 스마트폰 다 MTS 다 있잖아요. 뭐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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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수식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이게 9시 33분쯤에 2분 네. 뒤에 네. 전부 메신저로 이제 일부 직원들이 야 이거 주식으로 잘못 된 것 같아 주식으로 왔어 이게 하면서 메신저가 돌았던 거죠. 야. 돌면서 이제 그렇게 막 회사가 이제 긴급 팝업 창도 올리고 네. 뭐 이렇게 사내 메시지도 올리고 네. 10시 14분에 그로부터 이제 거의 한 45분 50분이 지난 그 시점에 가서야 이제 완전 이제 매매를 차단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그 30분 상간에 1,022명의 그 삼성증권 직원이 1,200만 주 매도를 시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 500만 주가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야. 500만 주가 체결이 돼버리는데 그 전날 삼성증권 거래량이 50만 주인데 그날 30분 상간에 2,000만 주가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수십만 주 물량이 뭉터기로 막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뭐 이게 폭격이지 폭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 9시 57분쯤에 전달 종가가 39,800원인데 이게 네. 12%까지 하락하면서 그 VI 네. 그 발로티너티 뭐죠? 인터럽션. 네.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 예. 이게 뭐 그 전 체결가 대비해서 몇 프로 변동한다든지 전달 종가 대비해서 몇 프로 변동한다든지 그래서 뭐 동적 VI, 정적 VI 하면서 어려운 말 써가면서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7번의 VI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 직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매도로 인해서 VI가 7번이나 발동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체결시켜 나간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야. 내 주식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들어온 주식이니까 현금화를 하려고 파는 거죠. 그런 거죠. 거죠. 완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자기 주식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게 잘못 들어온 건 알았을 알죠. 텐데. 당연히 알죠. 그거를 판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판다고 그게 자기 돈이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 더 근본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없는 주식을 말 그대로 유령 주식이잖아요. 없는 주식인데. 주식 해가지고 눌러서 그게 실제로 전달이 되고 그게 팔린다는 것도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게 28억 주가 총 발행 주식 수가 8,900만 주인데 네. 28억 주가 시스템에 입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28억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8명이 형사재판에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8명이 형사재판에 이제 네. 회부가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서울 남부지법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2019년 4월 달에 8명 전원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마 이제 징역 1, 2년씩 받으면서 예.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그 중에 네. 일부는 이제 그 벌금형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죄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심 가가지고 네. 그 고법에서 야 이거 벌금 때려야 될까 안 때린 애들 있네 해가지고 벌금을 때려가지고 더 세게 고법 가가지고 벌금을 또 두들겨 맞은 저기가 있어요. 지금 상고심 가 있어요. 상고심 그래도 억울하다 이래서 그 상고심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형사 재판을 갔냐면 자본시장법 위반 첫째 예.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이제 이 자본시장법 이게 있어요 그 누구든지 그 금융 상품 그 거래를 할 때는 부정한 그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조항을 위반한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됐고 넌 비이불이구나. 예. 배임. 배임으로 그렇게 판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8명 중에 4명이 한 팀 소속이에요. 기업 금융 2팀. 야, 나도 팔렸다. 너도 팔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냥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4명이 그 저기 뭐지? 삼성증권이 그 서초동에 있잖아요. 서초동 예. 삼성타운에 있잖아요. 삼성타운 서초동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여기 있는데 막 그냥 네. 예. 뽀로롱 뽀로롱 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이제 회의 시간에 네. 열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 야 이거 주식 이상하게 들어왔다. 이거 뭐 잘못됐는데. 야 나한테 500억 원씩 들어왔으니까 나는 600억 원어치야. 나는 300억 원어치밖에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야, 이제 우리 인센티브 들어간다. 대화를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한 명이 하는데. 한 명이 110만 주를 딱 매도를 딱 때리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뜨는 게요. 거액 주문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 매도 주문 단가를 낮춰가지고 30억 그러니까 30억이 거액 주문 단위니까 예. 그 30억 밑으로 낮춰가지고 딱 해보니까 매도가 체결된 거야. 그래서 이 직원이 14회에 걸쳐서 자기 걸 다 팔아버려요. 와. 414억 원어치를 팔아버려. 아. 그러니까 그 옆에 그러면서 자기도 팔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 뭐 200억, 뭐 대리, 뭐 과장은 한 200억, 뭐 팀장도 뭐 한 300억. 그래가지고 세 사람에서 그래 파니까 제일 그 말단 꼬레비가 보니까 선배들이 다 막 팔고 그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지도 판다고 해가지고 지도 7억 원씩 판 거예요. 네. 말단은 뭐 이렇게 아마 그게 들어온 게 작았겠죠. 그래가지고 지도 7억 원어치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에서 그리고 지점 대전 지점에서 한 500억 원어치 그냥 그다음에 리서치 애널리스트 두 명이 또 뭐 200 뭐 그 정도는 아니면 200억 또 뭐 뭐 몇 억씩 이렇게 네. 해가지고 8명이 그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7억 원어치 해도 약 한 15,000 주 정도예요. 그죠? 16,000 주. 그러니까 네. 배당으로 17,000 원 들어온 수입사원이 그냥 팔면 7억 원어치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재판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네. 옆에서 유령주식도 금융투자 상품입니까? 유령주식도 자본시장법에 정의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입니까? 거기에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이 법조문 Don't be evil 이 법조문을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방어 그러니까 논리였네.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했을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뭐 부정거래가 되든지 뭐 기교가 되든지 뭐 계획이 되든지 나발인데 아니 오류 입력된 이 유령주식 실존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무슨 금융투자 상품이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금융상품 투자 금융상품 맞아 맞아 그러면서 아니야 너네들 계좌로 그게 삼성증권 주식이라고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지 그거 너네들이 연락의 매도 버튼 쫙쫙쫙 눌러가지고 그래 계속 체결시켰지 그래서 너네들 금융상품 투자 금융상품 거래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유 없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우리는 단순 매도만 했는데 이게 네. 무슨 자본시장법상에 나타나 있는 부정한 수단과 뭐 기교를 사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하는 말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다. 내가 보기에 부정하면 부정한 거야. 그래서 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 부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그게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야 응?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다음에 너네들 아니 스스로 지금 여기 재판부에다가 이야기하기를
존재할 리 없는 주식을 저희들이 매각한 게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입니까? 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존재할 리 없는 주식이라는 것을 너네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VI까지 발동되는데 연락에 매도 버튼 누른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실시간으로 너네들 매도 행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VI 발동이 되는 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렇게 거래를 해놓고 그 뭐 부정한 수단 뭐 기교 우리가 부렸습니까? 주장하는 거는 재판부로서는 정말 얼척이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입고 주식이 가상의 허위 주식이라는 걸 알았다면 네. 거기 네 명이서 그렇게 하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야 이거 뭐야? 해서 한 명이 거래를 해보니까 야 이거 거래가 되어버렸어. 팔리네. 그러면 회사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 이거 팔렸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 이거 팔려버렸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지. 거기서 서로 경쟁적으로 야 회의 중단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한 명은 거다. 14회, 한 명은 10회, 한 명은 7회 해가지고 막 물에 불을 켜고 매도를 때리는 거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직원들이 뭐라고 또 주장하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도 이게 우리는 무효가 될 걸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유령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장난삼아 한번 해봤다. 그리고 이 매매가 체결되어도 우리 알잖아요.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는 보다 D 플러스 2에 결제가 되고 그렇죠. 아마 D 플러스 3부터 네. 현금으로 인출이 될 거니까 우리가 재산상의 이익을 뭐 얻었습니까? 그 고의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응 아니야 그러면서 매도 매수 계약이 체결되면 그 순간에 증권회사의 고객 거래 장부에는 예수금으로 네. 찍히고 맞아요. 너네들 MTS에 예수금으로 바로 찍힌다. 찍히지, 너네들이 계속 매도 이렇게 매도 하는 이렇게 막 팔면 그 예수금 숫자 올라가는 거 너네들 다 보면서 팔았고 아하. 그리고 이 예수금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예수금을 담보로 예수금의 98%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금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한 거다. 아하. 현금 인출을 안 했다는 너네들 주장은 그다음에 뭐 사후에 회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는 거는 아하.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일 뿐 내가 양형에는 참작을 해줄게. 그러니까 아니야. 법 위반했어.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재판부가 또 이런 판단도 합니다. 자, 당신들이 과감하게 그 주식을 매매했다는 거는 네. 너네들 계좌에 들어온 이 주식이 회사의 과실에 기인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가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 주식의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 매도 대금의 일부라도 왜냐하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회사가 뭐 잘못 보낸 거지 뭐 그러면서 일부라도 내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재판부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너희들 그렇게 급하게 그 회사에서 매도 차단하기 전에 서둘러서 막 팔고 VI 발동 상황에서도 팔고 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너네들이 가질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 14번에 걸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다만 어쨌든 간에 근본 원인이 회사한테 있는 거고 회사의 실수임은 근본적인 원인이고 보니까 그에게 주식이 입고가 되니까 눈 이렇게 횟가닥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이성을 상실한 것 같고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고 초범이고 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증권사 직원 정도 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다 이제 나이들도 보니까 뭐 또 가정도 이루고 있는 나이인 것 같고 해서 초범이고 그래서 양형에는 참작을 해가지고 그냥 집행유예형을 준 거예요. 일부는 벌금형을 준 거고. 네. 지금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또 패하고 그다음에 상고심 가 있는 거예요. 상고심 가 있는 게 이제 똑같은 주장을 어차피 되풀이하면서 그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그 판결문에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이 다 나와 있는 모양이네요. 다 나왔어. 다 나와요. 판결문 다 판결문 구하기 판결문 다 보죠. 판결문. 여기 백브리핑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네. 그냥
그냥 들어오는 분이 가끔 있어. 그건 날로 먹는 게 아니죠. 네. 안 기자 계좌에 어느 날 네. 주식 계좌 말고 네. 은행 계좌에 200억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요. 네. 그냥. 그냥. 어. 갑자기 내 돈이 아닌데. 어.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돈 필요해서 2만 원 뽑았는데 잔액이 200억 3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네. 오징어 게임에도 살아왔더니 400억 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뽑아 볼 거야, 안 뽑아 볼 거야. 진짜 뽑히나? 5만 원. 10만원.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만원을 뽑아보더라고. 만원을. 이게 진짜 뽑히는 돈인가 하고 만원을 이렇게 딱 뽑아보던데. 어. 야, 뽑아보겠죠. 뽑아보겠죠. 어, 뽑아볼 거는 같아요. 이게 뭔지. 뭔지. 계속 뽑지 않겠어요? 그래도, 매, 어, 어. 그래도 몇백억을 뽑지 못할 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그게 뻔히 뭐 잘못 들어온 돈인 게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항변한 저도 한 만 원 정도는 뽑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자본시장법상의 그 부정행위 그 부분 다 인정됐고, 그 다음에 배임도 인정이 됐어요. 배임도 인정이 되고, 그 세 번째 혐의가 컴퓨터 사용 사기거든요. 그래서 네. 컴퓨터 사용 사기 이거는 그냥 무죄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사기 행위를 했다. 이거는 무죄로 판결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직원들 그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때 18년 4월 6일 날 그 악몽 같은 날에 이 사고가 터지고 한 달 뒤에 네. 삼성증권이 290명의 투자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고 난 그날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낮은 살았다. 가격에 어. 주식을 처분했던 사람들 삼성증권이 네. 조사해 보니까 290명이야. 그 290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는데 총 보상액이 한 4억 정도 돼요. 네. 정확하게는 3억 6,670만 아. 원인가 그렇던데. 예. 그날 판 사람은 예. 그렇게 보상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자, 그 사람들 한 4억 돈 보상해줬지. 그다음에 예. 그 유령 주식 그 직원들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삼성증권이 그 매수 상대방한테 주식 결제 이행해 준다고 네. 500만 주를 기관들한테 대차도 하고 네. 네. 그 팔았는 직원들 계좌 위임받아서 걔네들 계좌 다 들어가가지고 아. 매도한 금액 있잖아요. 네. 그 매도한 금액 가지고 다시 매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몇 건 넣은 거예요. 그래도 네. 회사가 한 96억 정도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직원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일종의 구상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냐면 우리는 배당 사고인 줄은 몰랐고 이게 시스템 오류인가 해서 시스템 오류 테스트 한다고 한 번씩 그렇게 손을 댔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그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와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9시 35분에 최초의 매도 주문이 크게 매도 주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빵 떨어지면서 VI가 걸렸는데 네. 그 상황을 증권사 직원이 너네들이 몰랐을까? 지금 너네 회사 주식 그 VI 걸렸는데 다 알고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심지어 한 그 회의실 안에 네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채팅도 해가면서 네이버 검색도 해가면서 주가가 왜 하락한 거, 그 왜 주가 하락했 기사 뜨는 거 그거 다 봐가면서 그래 해놓고 시스템 오류 한번 테스트 해봤다.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이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체결되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닐까.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니까 하면서 회사에다가 물어주는데 역시 어떤 정상 참작. 회사에 과실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예. 한 절반만 해서 90몇 억인데 47억 정도를 물어줘라 하면서 예. 13명 삼성증권 주식 13명이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대해서 물어줘라. 누가 얼마가 아니고 13명이 연대해서 47억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왜 공동불법 행위냐. 사전에 모의해서 작당을 해서 행하지 않아도 개별 각자가 행동을 했어도 그게 공동으로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그것이 바로 공동불법 행위야. 그러니까 13명 너네들이 공동불법 행위를 했기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한 것처럼 얼굴은 모르지만 얼굴 몰라도 그렇게 되는 네. 야, 이거 연대해서 보상하게 되면 야. 재산 많은 사람이 다 물어줘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하여튼 너희끼리 알아서 돈을 모아라. 어, 제가 알기로는 공동불법 행위가 되면 하여튼 공동연대해서 47억이라는 아하. 돈을 회사에 해줘야 되는 걸로 어, 그렇게. 저는 어, 제가 변호사면 네. 직원들이 이번엔 거꾸로 그 이번에 처벌받은 직원들이 네. 거꾸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봐라. 근거는 니네가 일을 잘못해서 내 계좌에 엉뚱한 주식을 넣어놓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가 피해를 봤다. 헷갈렸다. 헷갈려가지고 나를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근데 봐라 이번에 벌금도 맞고 이거 물어내라 이거.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승소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묘하게 이야기는 좀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너무 유죄가 분명해서 지금 유죄가 판결이 났으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 기사화된 제가 처음에 보여준 이번 판결인데요. 요거는 네. 이제 투자자들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배당 사고 터진 당일날 배상받은 290명은 해당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삼성증권에서 그냥 보상을 해줬고 당일날 배상을 받았고 요 3명은 그 한참 이후에 그러니까 한 사람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3명 중에서 한 사람은 18년 4월 6일 날 사고가 터졌는데 에, 18년 6월 20일 날 이 사람은 1만 7천 주를 갖고 있다가 6월 20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쯤 뒤에 7천 주를 팔고 또 한 달 뒤인 7월 20일 날 만 주를 팔았는데 네.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으로 팔았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증권 직원들이 19년 4월 달에 남부지방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보고 바로 그 소송 준비를 해가지고 두 달 뒤인 19년 6월쯤에 삼성증권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물은 거예요. 너네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 손해를 봤다.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을 했냐면 이 배당 사고 터지기 전에 한 1개월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예. 삼성증권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예. 그런데 배당 사고 터지고 나서 한 나흘간은 엄청나게 삼성증권 예. 주가가 당연히 박살이 났죠. 박살이 예. 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 투자자가 7천주 만주를 팔았던 6월 7월까지 주가 흐름을 보니까 네.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삼성증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배당 사고의 그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직원들이 그 매도한 직원들이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용자로서 그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그 해당 대수가 있는데 예. 특히 삼성증권은 그 배당 그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했고 예. 사고 난 이후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용자로서의 그 배상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배당 사고라는 건 났어요. 유령 주식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죠. 당연히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 이후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두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일부 팔고 석 달 있다가 일부 팔고. 근데 어쨌든 거죠. 회사에 악재가 생겼는데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이 주가가 떨어진 건 너희 회사 책임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재판부에서 그래 회사가 잘못했네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주가가 떨어진 만큼을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회사가 그렇죠. 네. 와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추정 정상 주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추정 정상 그래, 주가 궁금했어. 추정 정상 주가 네. 추정 정상 주가 이게 뭐냐면 그 감정인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데 네. 이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4월 6일 날 배당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개인 투자자가 6월달, 7월달 잔여 물량을 다 털어낼 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을 그 수리적 기법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추정을 했더니 12%의 주가 훼손이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12%의 그 훼손된 주가가 이 사람이 잔여 물량을 다 팔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종가에다가 12%를 더 얹었는 게 이게 정상 주가다. 아하. 그걸 어떻게 계산했죠? 일종 주식 사태가 일어난 날 그날 당일 12%가 빠진 건가요? 아니 그렇게 당일 날 거의 12%가 빠졌는데 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지는 않았겠죠. 예, 나름 시간이 한두 달 흘렀으면 그래 그때는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주가 빠졌지. 그러나 시장이라는 건 그게 뭐 회사의 펀더멘털과 무관하든 유관하든 다 판단해서 알아서 제자리 가는 거고 그래도 그 전날 종가가 회복이 안 됐는데요. 그건 그 회사의 다른 일 때문에 빠졌을 수 있는 거니 지금 당신이 판 가격에서 그 두 달 전, 세 달 전에 삼성증권 그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줘서 당신이 싸게 팔았는지를 그걸 어떻게 입증한단 어렵죠. 말이냐. 그게 굉장히 네. 그래서 삼성증권의 불만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그 건 맞아. 9시 31분부터 10시 5분까지 열심히 팔아가지고 주가 박살을 나가지고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오전 11시쯤에는 거의 정상적인 주가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네. 올라왔다가 이제 또 빠졌는데 네. 오전 11시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거는 아유 언론사들이 뭐 삼성증권 대통대 뭐 주고 저쪽고 하면서 뭐 감독원이 뭐 네. 검사 나간다 어쩐다 하고 삼성증권 손실 얼마일까 하면서 네.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니까 투자자들이 막 투매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예. 그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배당 사고하고는 이거는 좀 상관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매도한 직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매도를 했으면 우리가 사용자로서의 그래도 양심적인 책임을 느낄 텐데 이놈들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매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 나쁘지 않다. 다만 정보관리팀장하고 그 여직원이 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터진 거고 사고 뒤에도 우리는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다고 본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본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감정이네 감정 기법이나 뭐 어떤 뭐 기술이나 그런 평가 방법이 있죠. 이거 우리 인정 못 하겠다. 이거 너무너무 한계가 있는 거고 뭔가 그런 이제 그 불만을 이렇게 제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런 걸 어떻게 감정을 하는지 어떤 수리적 기법이나 어떤 정황적인 기법들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 회계법인이 하나 아마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저도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류의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기법으로 감정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예. 아마 예. 약간 그런 교수님들이 하는 것 같고 증권학회나 이런 데 뭐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 충격이 영원히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야, 내 저런 회사인 줄 몰랐네. 그리고 잠깐 했다가 그냥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가가 회복된 주가인지 계속 쓰러진 주가인지는 주가한테 물어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어떤 변호사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예. 우리 그 대우조선의 양 옛날에 뭐 분식회계 사건 예. 때문에 예. 뭐 거래 정지되고 난리 났을 때 예. 그때 이 비슷하게 주주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입었던 그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뭐 그 전문 교수님들이 네, 네. 그 어떤 증권 그 수리적 기법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 학계에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예. 걸 평가받는 그런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감정인이 평가한 그 결과를 재판부가 이것을 accept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지. 예. 이런 이제 감정하는 기법은 어느 정도
그 나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는 모르겠어요. 재판부도 삼성증권 쪽에서 이제 너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직원들 불법 행위가 직접적으로 주가 하락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상당한 그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너네들 금융감독은 특별검사 결과 보니까 내부 통제도 허술했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도 미흡한 걸로 나왔는데 무슨 그렇게 내부 통제는 좋았다 그러고 사후 그 대처도 뭐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냐. 예. 그리고 그 재판부가 생각해봐라. 28억 주가 지금 배당 거기 관리 시스템에 꽂혀 들어간 게 그게 예. 정상이냐? 예. 그것만 봐도 너네들 내부 관리 시스템, 내부 통제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그거 뻔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위험 관리에 대한 비상 계획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소송들을 보면 예. 굉장히 재판부가 그 회사 쪽에 직원들 상대로 그 삼성증권의 소송 그 걸었던 거 그거 증권한테 직원들이 물어주라고 예. 했는데 예.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당시에 조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위협했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이 재판부도 그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예,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상액 산정이거든.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어느 재판부나 내릴 수는 있는데 네. 이 금액을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금액을 예. 산정하기 너무 어려운 건데 이번에 보니까 그 감정인을 썼는데 야. 배당 사고가 네. 없었더라면 배당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았는 날 매도일에 형성되었을 추정 정상 주가를 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매도한 그 가격 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뻔하죠. 정확하죠. 네. 요거가에 이제 그 차이 보상을 해주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매도 가격이 그날 종가보다 높았다 네. 그러면 그 요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종가로 하고 네. 또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허. 이렇게 종가보다 야. 높은 가격에 팔았어 그러면 추정 정상 주가하고 네가 판 높은 종가하고 이 차익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종가로 하고 뭐 이런 조금 다소 복잡한데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직원들, 회사 직원들. 아, 회사의 직원들. 근데 그러면 회사의 불법도 아닌데 어쨌든 회사에서 뭔가 사고를 쳤어요.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후에도 이런 판례가 형성이 되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주가가 빠졌다. 그럼 지금은 아이 저놈 회사 다시는 투자 안 해봐라. 이렇게 욕하고 마는데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저 회사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네? 그럼 내가 2개월 후에 주가를 팔았더라도 내가 판 건 너희 회사의 잘못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 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그래 맞네. 회사의 잘못이 있네. 이 차인만큼 배상해라. 그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이 판결을 보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안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이게 네. 매스컴에 막 보도가 된다든지 예. 예컨대 회사 직원이 횡령을 했어. 뭐 금액을 횡령을 한 거야. 근데 금액 횡령을 했다는 게 공시가 되고 그 공시가 나가자마자 주가가 쭉쭉 빠져버리니 나중에 투자자들이 야 너네 직원이 횡령이라는 불법 저질러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손실을 봤으니 물어달라 했을 경우에 이 판례에 근거하면 회사가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요지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게 이 직원들이 직접 시장에서 매도하는 이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해서 직접적인 가격 그렇죠. 하락 행위가 있었다.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주식을 직접 시장에다가 던져가지고 하락시키는 그리고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에 그 불법 행위로 그 형사상의 유죄를 받은 거고 직원이 횡령을 했다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간접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뭐 100억이나 횡령해서 그러면 이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돈이 100억 빠졌나 이래서 간접적으로 이 횡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주가에 타격을 준 거. 이런 거는 민법 756조의 그 회사의 어떤 책임을 묻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주가를 더군다나 500만 주를 500만 주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거를 바로 던졌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사용자로서의 이제 책임을 강하게 부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삼성증권 쪽의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대법 판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횡령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주주에게 어떤 경제적 그 손실이 갔을 때 그 주주는 회사의 이사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이 투자자들한테 삼성증권이 그 배상을 해줄 책임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가 아무거나 갖다 대지마 그러면서 그것은 간접적인 그 저 주주 손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거야. 요거는 요건 직접적인 거야. 아니야 갖다 대지마 여기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무거나 들이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벌을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만드는 논리 같고. 네. 직접 직원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준 거랑 회사가 뭘 잘못해서 그걸 보고 놀란 다른 투자자들이 팔아서 영향을 준 거랑 그게 회사가 잘못한 게 똑같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한 발짝은 더 간 것 같은 게 회사의 책임, 주가 하락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 발짝은 더 간 판결인 건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거는 직접적인 매도에 의한 가격 하락이 있었으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남양 그 뭐 유업에 그 최고 경영 하셨던 그 회장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확 있죠? 떨어졌다. 그건 뭐 너무 명확하죠. 그것 때문에 확 떨어지죠. 홍원식 회장님이죠. 홍원식 회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어릴 때 남양분유 먹고 자라서 약간 좀 직접 공격하게 해준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건데. 네. 그러면 그 개인이나 혹은 회장님의 저 발언을 막지 못한 회사가 아무튼 뭐 책임을 져라. 라고 그러니까 해서 똑같이 소송을 하면 져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가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손해받는 그 금액을 다 산출했을 거 아닙니까? 추정 정상 주가하고 실제 매도 가격 간의 차이. 그거의 50%만 그 인정을 해주면서 그 왜 50%냐 그런 이야기예요. 야, 주가라는 게 너무 다양한 요인들이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반영을 했다. 주가 변동 요인이 다양해. 그리고 뭐 이렇게 직원들 잘못을 회사가 오롯이 짊어지는 것도 회사한테는 좀 가혹한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그 유령 주식 결제 이용 비용으로 이미 100억 정도 썼더라.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네. 그러면서 매체들 과장 보도 심했어 이번에. 아니 이러면서 심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한 50%에서 다 하긴 그렇다. 이 세 명 다 해서 1억 한 1천 2천 정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1심이니까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 분명히 이제 항소 들어가면 이거 그냥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삼성증권이 이거 분명히 항소 가고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항소심으로 가고 뭐 정말로 대법까지 가서 판례로 완전히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우리 그 주식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판결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그러면 또 왜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그 판결 논리 같은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주가가 하락하는 건 회사 쪽에서 뭘 잘못했으니까 하락하지. 그게 아니면 다시 상승하겠죠. 오해였다면. 대개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입증하면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매번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예. 주가의 이 플럭추에이션을 이걸 그렇다고 올라갈 때 주주들이 돈 걷어서 회사 주지 않잖아요. 회사는 내려갈 때 이 하락만 다 소송해서 지면 지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회사가 남아나겠나. 회사가 남아나겠나. 뭔가 이건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물론 그렇긴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식으로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판결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서 판결하느냐잖아요. 법원의 그렇죠. 판결이라는 게. 결론 정해놓고 논리 맞추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그래 나는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절반만 일단 하자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회사에서 엄청 긴장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주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 주가 떨어진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정말 조심하게 정말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판결은 저는 좋은 것 하여튼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여러 판결문을 보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면서 이게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의 그 주식 매도 행위 네. 그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그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매도 대금을 내가 일부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심정은 가기는 가는데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집단 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일단은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혼자 있었으면 뭐 덜덜덜 떨고 네. 매도 버튼을 못 눌렀을 텐데 야 이거 되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등학생들 개떼같이 몰려다니는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단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 혼자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애들도 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덤비거든요. 댓글도 동조하는 댓글 있으면 강해져.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 한 명이라도 동조해주면 또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저기 팀장 과장 뭐 이래 네. 있고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명이 체결됐다 그러니까 하, 그래서 뭐야 이렇게 자기도 이제 막 해보고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해서 야.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물량이 막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거 그 우리 회사 애들이 막 던지는 거네. 이거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바보 되는 거야. 나만 그러면서 나만 뭐 그랬을 아마 이렇게 달려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나쁜 마음을 먹은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소수는 그리고 그런 잘 훈련받은 증권사 직원은 주가가 내리는데 이유 없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팔게 되어 있어요. 그 손님 주식 이든 내 주식이든 회사 주식이든 이 각도는 팔아야 되는 각도다. 저는 그 회의실에 있었던 제일 막내 직원이 왠지 위에 선배들이 다 야 너도 팔아. 그러니까 다 팔까요? 나도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시 그럴 때 딱 그 막 이러면 어디 선생님이 하는데 본능이거든 이게. 정말 생각할 게 많은 판결이네요. 아무튼 정말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네. 쇼킹한 사건이었고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진우 프로는 잘 아시겠지만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엄청나게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야, 이게 촉발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뭐 네이키드 쇼셀링 네. 이게 도대체 네.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외국계 증권사는 실제로 네이키드를 한다더라 하는 막 루머까지 떠들고 심지어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의도된 공매도 세력과의 결탁이다. 그래서 뭐 그럼 그 여직원이 결탁한 거야? 그럼 뭐 여직원이 네, 그 네. 결탁해서 일괄 대체 입금이 아니라 우리 사주를 아하. 아주 교묘하게 그 위장해가지고 그 공매도 세력이 여직원을 포섭을 해가지고 예. 28억 연수를 보냈다. 연수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한 거냐.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음모론 같은 것도 이제 아하. 많이 나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자. 맞아요. 이게 없는 주식 파는 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아니 진짜로 에이. 공매도 없는 주식 파는 게 가능하죠. 여전히 그걸 못 잡아내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죠. 아니, 증권사의 모든 주식은 사실 그 증권 거래소라고 하는 게 수천만 명의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회원사인 증권사들끼리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매매 거래창에 뭐 1위, 2위, 4위, 5위 나오는 게 이게 거래의 전부라고요. 개인들은 그 뒤에 증권사하고만 따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뿐이라서 실제로 그리고 그 증권사들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어, 예. 나 100주밖에 없지만 만주 있다고 치고 팔고 난 다음에 이틀 안에 9,900주 어디서 빌려다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법이지. 네, 그렇죠. 불가능한 건 지금도 아니다. 네. 그 지금 진짜 그 잘못 송금한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직원은? 어, 그 여직원은 그 법 처벌은 이제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사실은 이 여직원하고 증권관리팀장에 대해서도 회사가 그 소송 손해배상하라는 구상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 이 여직원하고 증권관리팀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회사의 그 손실 저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걸로 그렇게 빠져서 실수로 실수였다 여기는 지금 회사는 그니까.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다니기가 좀 그 뭐 증권 또 역사에 또 한 획을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그었다는 그런 또 심리적 부담감이나 뭐 난 저 같은 못 다닐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든지 뭐 그렇게 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직원이라고 했다. 여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직원으로. 예, 그 직원분은 직원분으로 아마 그 회사를 그대로 다니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 완전 그러니까 영화 같은 얘기야 정말.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든 뭐든 갖고 와서 사람이 입력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렇겠지만 뭐 은행 전산도 마찬가지죠 뭐. 어, 옛날에는 통장을 수기로 써줬다니까요. 은행의 직원, 그 창구 직원이. 그렇죠. 어, 만 원 입금하면 만 원을 써주고 만 원. 어, 맞아요. 그 네. 옛날에 수기로 네, 볼펜으로 아, 이렇게 써가지고 네. 주고 했죠. 다 전산이 아니고 볼펜으로. 참 하여튼 써주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영화로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 이게 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운이 없으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네. 그날 그 6년 동안 그가 하던 여직원이 교육을 갚아버리고 또 증권관리팀장도 어련히 좀 맞게 했지 않겠나. 설마 이게 틀렸을까 싶어서 이제 네. 뭐 솔직히 네. 말하면 꼼꼼하게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렇게 또 겹쳐버리는 건데 그럼. 어,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똑같은 어떤 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다고 봤을 때 한 2천 명한테 그렇게 주식이 갑자기 오징어 게임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2천 명한테 진짜로 그렇게 주식이 꽂히게 됐을 경우에 그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그 조금 딴 마음 먹고 이렇게 실제로 살았다. 매도를 하지는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증권이 그래서 어려워요. 은행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거액이 이체되면 30분간 혹은 뭐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인출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주식은 팔지를 못하게 만들면 주가가 변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야 오늘 하여튼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책이 안 팔리지. 너무 재밌다. 요즘 예능도 잘 안 된다고. 아. 백브리핑 보느라고 지금 예능도 잘 안 된다고. 아, 정말 참. 거의 뭐 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시는 이 네. 주제는 네.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예. 넷플릭스한테 협상을 좀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그래요. 이거 유령 제목부터 유령 주식 사고 뭐 이래가면서 재밌는 거다. 아니 네. 그 스토리도 재밌지만 이걸 설명한 김 대표님도 재밌다. 이걸 뽀로롱 이거 진짜 재밌는 거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끝내기가 아쉽죠. 끝내기가 이런 거 매일 하려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랑 같이 일하실 분들 치유를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